같은 사물도 생각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보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너를 보는 거라. 같은 사물. 같은 그렇죠. 사물. 네,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죠. 근데 그게 사물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소리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 뭐 똑같은 식재료가 있더라도, 그치. 뭐 요리를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뭐 되게 막 그 생선인데 나는 막 뭐 생선 너무 맛있겠다 막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싫어하는 사람은 징그러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뭐 기타도. 양파를 볼 때 저거 매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거 익히면 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고, 예. 기타를 봐도 기타는 이런 사람 있고 우리는 맞아. 어디 한번 디립해보자마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것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사물은 뭐 상황에 따라서 늘 다르게 보이는 것이고요. 소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기들 아니 뭐 아기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약간 비명 같은 즐거워서 지르는 비명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막 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비명을 딱 질렀을 때 그게 이제 밤에 들렸으면 조금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즐거워서 소리 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네. 그거 그 또 저거 있잖아요. 그 고라니 울음소리. 이게 어디서 보면 되게 웃긴데 맞아. 진짜 밤에 혼자 들으면 진짜 무섭다 이거. 맞아. 너무 웃겨. 그냥 술 취한 아저씨가 소리 지르는 거. 고라니. 비슷하다. 막 삑사리 막 난다고. 고라니. 네, 그렇습니다. 뭐 기타 소리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막 이렇게 사운드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어쨌든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그래도 최대한 객관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약간 그 어떤 주파수에 관해서 이 설명해 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EQ 영역대에 대해서 또 뭐 사운드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런 사운드 느낌보다는... 특성이 이러이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들을지는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들으시면 되고 이런 거죠. 오늘은 이제 되게 오랜만에 맞아요. 네, 오랜만에 추억의 브랜드를 추억의 브랜드까지 네 추억의 브랜드를 같이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과연 이거는 우리가 그 옛날에 들었던 그 기억과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우드입니다. 지우드. 자, 지우드를 저희가 버즈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한 기억이 거의 없어갖고 나 지우드를 안 쳐봤나 이렇게 생각으로 했었는데 제가 8년 전에 심지어 이제 어쿠스틱 타임즈가 없던 시절 아하. 그때는 이제 제가 어쿠스틱을 쳤었으니까 맞아요. 그 시절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리뷰를 한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8년 전이니까 몇 살이야? 30대 완전 초반일 때 31살 막 이럴 때 아 8년 전에 20대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더라고. 젠장. 아니더라고. 버즈비 처음 왔을 땐 20대였는데 네. 조금 있어봐요. 좀 더 지나면 20년 전이 고등학생이 아니야. 아 그치. 그러니까 아 이게 아 버즈비에서 앞자리가 두 개가 바뀌게 됐네 이제. 아, 조금 그러네요. 지나면 아 20대 후반에 왔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8년 전인데 30대였어요 그때도. 그 제가 막 이제 기타를 지우드를 쳤던 그런 영상이 남아 있고 그리고 명음 씨도 이제 현 PD님과 함께 시즌 1 때 같이 이제 지우드를 쳤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우드 기타가 커스텀 라인이 따로 없었을 때였고 헤드도 이 헤드가 아니고 이게 태극 무늬처럼 여기 요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G 딱 써 있거나 아니면 지우드 통째로 써 있거나 그런 기타들을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 지우드가 고품질의 악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악기 생산을 중단했었대요. 이 소식을 몰랐지. 새로운 기타 제작을 위해 해외 제작가의 제작 기법을 배우며 제작 설비를 갖추고 테스트 샘플 기타들을 지속적으로 제작한 그러니까 프레싱. 뭔가 약간 뛰어오르기 위한 그렇죠. 이제 그 개구리가 내가 지금 그렇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느낌?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웃겨 보이는데? 되게 멋있는 얘기인데 약간 내가 지금 무릎을 꿇은 것은 이게 왜냐면 이게 왜 멋있는 얘기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잖아요. 네. 기업이 생산을 중단을 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 그거를 이제
뭐 계속해서 만들고 판매를 하면서 그렇죠. 투트랙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자 중단. 중단 이제 지금부터 기타 좋은 거 만들어 약간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2021년 또 이제 21년도에 이제 5년 동안 악기 생산을 중단하면서 쌓아온 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골든 에이지 시리즈를 이번에 만들게 됩니다. 마틴 기타가 타겟팅이었고요. 마틴 기타의 그런 빈티지스러운 사운드와 외관 이런 것들을 오마주를 해서 열심히 기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개인 공방 같은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기타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해볼 기어는 지금까지 했었던 G우드와는 좀 차별화가 되는 좀 고가의 라인들을 저희가 리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골든 에이지 커스텀 OMR 모델이고요. OM 바디의 R이면 로즈우드겠죠? 로즈우드. 네, 솔리드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된 모델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A 커스텀 이건 에디론닥이에요. 에디론닥 스프루스. 네, 그래서 가격은 이번 시간에 하는 모델이 154만원 다음 시간에 하는 모델이 204만원 가격이 꽤 비싸죠.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라인업이 되게 아직도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런 좀 비싼 고가의 라인들이 좀 추가가 된 느낌이고 그 헤드머신은 지금 이제 커스텀샵 라인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마틴 콜링스를 연상시키는 팍 쳐낸 그쵸. 지금 콜링스랑 같이 생겨났었는데 다 콜링스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저도요. 그 가격대는 28만원짜리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가 형태 라인들 아직도 우리 그 얘기했었던 이 물결 무늬 이렇게 된 거 고 무늬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G만 딱 찍혀 있거나 아니면 G우드 이렇게 써 있거나 이런 식으로 GWG 이렇게 써 있거나 다양한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OMR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54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은 100cm, 무게는 1.85kg, 두께는 104mm, 구프레디 뚜레는 75mm, OM 바디고요. 상판 솔리드 시트가스 브루스타. 다음 시간은 에디론다. 축구판은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4개는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오픈 기어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본넛에 44mm, 에보니 지판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5mm. 브릿지는 역시 에본입니다. 좋은 목재들을 사용을 해서 네, 잘 만들었어요. 진짜로 딱 그 느낌 나죠. 마틴의 OM을 네,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비싼 느낌이 딱 들어요. 맞아요. 확실히 어? 기타가 좋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사운드예요. 사운드 좋네요. 사운드 좋아요. 그죠? 볼륨도 안 죽고 베이스도 적당히 있을 만큼 있고 하이도 있을 만큼 있고 그죠? 그죠 사운드가 보급형 마틴이네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야 보급형 마 그리고 마틴보다 조금 더 열려 있죠 사운드가 그렇죠 네, 네 좀 더 열려 있는 마틴이 느낌이죠. 이제 그 에이징이 안 된 신품을 쳤을 때는 약간 그 딱딱한 느낌이 네, 좀 딱딱한 느낌 네. 조금 있죠 네 근데 이건 약간 열려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좋아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네 잘 만들었습니다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좋습니다. 그쵸? 확실히 뭐 OM이다 보니까 스트럼보다 더 핑거 쪽에 좀 더 네 맞아요. 특히 분야가 사운드가 좋네요. 좋습니다. 이거 솔로 톤 한번 들어볼까요? 솔로 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그쵸. 이렇게 알알이 살아있는 사운드. 좋네요. 진짜 보급형 마틴. 네. 좋습니다. 뭐 그 이제
OM28 같은 거 이제 딱 칠 때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연상되는 네,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질감이 네. 약간 저는 콜린스 느낌도 조금 나요. 그 콜린스의 OM 바디 그 느낌이 조금 네네. 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마틴의 이게 좀 더 열려 있어서 조금 더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좀 단단해서 그런 사운드 그게 약간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연주하면서. 네. 네, 어쨌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150만 원에 네, 상당히 좋은 완성되는 사운드를 뽑아주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아카스케로의 그런 또 어떤 이런 유리알이 잘 어울리는 사운드들이 있죠. 그렇죠. 하모닉스, 네, 하모닉스 네, 이런 것들 진짜로 잘 어울리는 그런 감성이었습니다. 자,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다음 시간에 에디론 닥터 아주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이게 이 5년 동안 진짜 뭔가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지우드의 골든 에이지 OMR 모델 명호시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제 재즈 뮤지션 중에서 찰리 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쵸. 찰리 파커는 그 클럽에서 쫓겨났었어요. 왜요? 연주 못한다고. 아 진짜로? 그리고 2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연습만 했어요. 처박혀서 연습만 하고 다 갔는데 처박혔다니? 네. 처박혀서 이제 연습만 했어요. 네. 그리고 그 2년 후에 네. 한 획을 그었죠. 네. 비밥을 그렇죠. 하셨죠. 한 획을 그었죠. 네. 그래서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찰리 파커는 2년, 지우드는 5년. 알겠습니다. 더 획을 더 크게 세게 그을지 네, 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찰리 파커 2년, 지우드 5년. 네, 저도 약간 그 5년, 기타 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0. 오, 30을 찍었어요. 등장하자마자.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75점. 75.5. 아주 높은 분석이 나왔죠. 네. 지금 이게 저희 또 기준이 되는 랜드마크가 되는 기타가 LL16이 있잖아요. 그렇죠. LL16이 사운드 점수가 28점인데 그거보다 지금 더 좋다고 둘 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이러면은 사실 아주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연습용을 넘어선 레코딩용 네. 작품용으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퀄리티 컨트롤이 됐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에디론 닥으로 가면서 사운드 점수 더 올라갈지 네. 기대가 되네요. 가격은 일단 200만 원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운드와 확 올라가네. 네, 사운드와 가성비에서 다소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골든 에이지 A 커스텀 에디론 닥 스프루스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